순간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때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일렀기로 내가 그 삭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란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훼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궁유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정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의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라.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수반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우리 아이들은 주일학교 있는데 주일학교 보내실래요? 네, 주일학교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시고요. 지난주에 우리 정세영 목사님 페니슐라교회 심하신 우리 정세영 목사님께서 이제 오셨는데 3개월 동안 안식월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안식월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었는데 새겨 들어주세요. 한 번도 이렇게 안식월 한 적도 없고 한 번도 먼데이에 썬데이 아니 먼데이에 쉰 적도 없는데 항상 목사가 쉰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렇게 곡해된 성도들이 지금 몇 분이 계신데 네, 아무튼 저도 안식월이 있기를 굉장히 소원하면서 오늘 정세영 목사님 말씀 나누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우신 일들 다 말씀 안에서 응답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버지니아 스타일의 우리 웰컴 여기 Here comes 정세영 목사님! 네, 평안하십니까? 네. 네, 영어로 평안하십니까? 하고 물을 때 이렇게 묻습니다. How are you? 라고 묻지요. 네, 잘 계십니까? 네. 아, 죄송합니다. 아, 다시 물을까요? 평안하십니까? 네. 네. 아, 평안하십니까? 잘 지내십니까? 라고 물을 때 영어로 How are you? 그러죠. 예. 예,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서로 대화를 하는데 아담이 하와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How are you? 예, 충청도 사람이었나 봐. How are you? 잘 있었어, you? 영어로 하면은 How are you?가 되겠습니다. How are you?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딱 만나면은 참 평안하느냐?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예,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의 예,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For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declares the Lord.
plans to prosper you and not to harm you, plans to give you hope and a future. 이게 prosper라고 그러는데 예, 이게 원어는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예, 어떤 곳에서는 예, 그 뭡니까? welfare라고 NASB는 welfare라고 나와 그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여기에 그 반대말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harm you. 예, 제 한국말로 재앙이라고 나와 있고 또 NASB에서는 calamity, 예, 재앙.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재앙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노니 재앙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그리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러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생각할 때 무슨 생각 먼저 할까요? 밥을 먹었는가, 평안한가를 묻는 것입니다. 손자 손녀 잘 있느냐, 예, 예배를 잘 드렸느냐, 예, 기도생활 잘 했느냐, 말씀 매일 읽었느냐, 그거 체크하는 게 아니고요, 평안한가 하는 게 하나님 원래 가진 생각이십니다. 예, 뭐 체크리스트를 써서 이거 했니 안 했니 그걸 따지기 이전에 그러니까 평안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은 평안하지가 않고 불안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우리가 야, 나 오늘 예배 안 갔는데 하면서 불안한 게 아니에요. 예, 예. 하나님 원하는 건 우리가 정말로 샬롬, 피스, 피스를 믿습니다. 예. 오늘 그런 마음에서 그런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니까 평안한 것 같습니까? 불안한 것 같습니까? 평안한 것 같아요? 저 지금 불안해요. 왜냐면 저 처음 설교하는 거예요. 이교에서. 그런데 예, 제이킴 목사님하고는 너무 오랜 동안 지내왔기 때문에 알고 지내왔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합니다. 예, 목사님을 생각하면은 저를 사랑하는 마음 늘 항상 있기 때문에 전 또 우리 목사님을 존경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다 통틀어서 율법의 의미가 뭐죠? 두 가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액기스를 다 모아놓으면은 예, boil it down, synthesize 하면 딱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평안합니다. 예, 미워하면요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여러분 평안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예배 왔구나 하면은 예, 하나님도 평안하고요 여러분이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생각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항상 평안하지 않죠. 우리 삶, 영어에 보면은 trial이라는 말이에요. trial, trial. 이 trial이라는 말이요. 문맥에 따라 이제 해석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trial, 예, 어려움, affliction. 예, 어려움이 오면은 trial은 시련이 됩니다. affliction이 됩니다. 이 trial요. 우리 믿음 생활할 때 trial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는가. 그럴 때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정말로 이 시험을 통해서 더 든든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rial은 affliction, 시련도 될 수 있고 테스트, 시험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trial은요 법적인 거죠. 법적인 거면 어떻게 됩니까? guilty or innocent, not guilty. 증명을 했을 때 이 사람 innocent하다, 이 사람 무죄다, 유죄다. 판단을 합니다. 재판을 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 갈 때 innocent, not guilty 할 때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요 다 결말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헛되게 살았는지 참되게 살았는지 하나님 믿고 살았는지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 가지를 놓고서 처음에는 시련, 시련당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살았냐는 함께 평안하게 원하시는가? 왜 시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안하게 원하시고 마지막 심판 때 모든 결론을 지을 때 정말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니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데 니헤미야
니에미아는 지금 현재 어디에 있냐면요. 페르시아 수산궁에 있습니다. 지금 이라크, 아이라크 있는 곳이죠. 예, 예, 그 수산궁에 거기에 아, 술관원, 다시 말하면은 예,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왕이 뭘 먹으려면요. 믿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독을 넣은 것을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아주 최측근이었습니다. 아, 니에미아가 있는 곳은 페르시아. 그 당시 페르시아가 그 고대 근동을 다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수산고 페르시아까지는요, 부산에서 서울 가는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대표가, 특별한 대표가 파견돼서 니에미아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딱 왔을 때, 예, 이 니에미아를 딱 보면서 그 먼 곳에서 나를 찾아온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서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님과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 즉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편. 예.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What's going on? 어떻게 들어가냐는 거예요. 형편을 물었습니다. 형편을 딱 물어보니까 거기에 보고할 때 보니까 3절에 보니까 큰 환란이 일어나서 수치를 당했다. 모멸을 당했다. 능욕을 당했다. 왜? 설명을 하는데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다 불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남대문이 있습니다. 불타버렸어요. 예. 예, 이 국방이 다 뚫려버렸어요. 38선이 다 뚫려버렸으면요, 이 나라가 엉망이 될 것입니다. 불안하고, 남의 나라로 도망가야 되는가. 그런 나라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그 얘기를 들어서 형편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형편을 들어보니까 참 어려운 형편이 있었어요. 우리가 시련을 당했을 때, 우리 형편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련이 있을 때 나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형편을 듣고서 어떻게 말하고 사절에 보니까 그가 앉아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당하니까요. 니에미아가 했던 것은요. 무력, 자기가 이제 왕이 측근이니까 나에게 군대를 주십시오. 내가 군대를 몰고 와서 예, 우리 나라를 다시 한번 살려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공군, 해군, 육군을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서 이웃나라를 다 제패해버리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는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시련 있을 때 하나님 저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내가 가서 좀 한마디 좀 해보고 싶어요. 내 사람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민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하나님께 알아라. 기도하라.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을 가진 것처럼 우리 주위 형제들에게도 형편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옆에 분이 한번 물어볼까요? How are you? 하고 물어볼까요? How are you?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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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한테 말하자면 How are you? 예. 서로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은요. 그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 관심에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예, 좋은 관심도 있고 나쁜 관심이 많이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관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된 관심인 줄 믿습니다. 복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된 관심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되면요. 하나님 관심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 관심은요. 하나님 생각은 뭐라 그랬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관심이 평안이라고 했어요. 그럼 왜 우리의 관심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당신이 평안하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드리면요.
그 중보기도가 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관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의 평안이 올 줄 믿습니다. 그것이요. 여러분 어떠한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 그것은 평안, 기도할 때에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시험당할 때 우리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험 중에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이 형편을 딱 들었을 때 아이고 이 스룹바벨이 제대로 일을 못했어. 에스라 선지자가 가서 제대로 일을 못했어. 지도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 꼴이고 성벽 하나 제대로 짓지 못했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남 탓이 먼저 한 게 아니었었어요. 남 탓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시험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성경의 6절에 보니까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였다면서 자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범죄했다서 여기 보니까요. 나와 나의 조상이 나의 아비의 집이 범죄했다 했습니다. 나 그것도 나의 아비의 집이라 했어요. 너희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 탓을 하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있었을 때 나라고 했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요. 남의 시험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의 신앙의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정말로 바른 믿음인가 하는 것을 봤을 때는요. 그럴 때 내가 정말 뭘 잘못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지 못한 게 뭐가 있는가를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남이 뭘 못했는가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은 내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시험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구원의 약속, 구원의 소망.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그리고 장래,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했어요. 소망이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성령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소망이 무엇이에요?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내가 너희들 아무리 흩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주께 돌아오게 하리라. 주님의 샬롬 평안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왔었을 때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그가 기억한 것이에요. 우리의 시험을 당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는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 약속, 그 소망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제가 어렸을 때는요 미신 시간이 되면은 도화지 가져가야죠. 뭐 공작을 한다면은 풀도 가져가야 되죠. 가위도 사가야 되죠. 그럼 이거 어떻게 삽니까? 문방구에 가서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뭡니까? 예, 가정통신문을 가지고 어머니한테 갖다 드려. 어머니 다음 주에 예, 특활 시간에 예, 미술 시간에 우리 공작 시간에 뭘 만드는데 이거 좀 사주세요 하고 어머니한테 가정통신문을 드려요. 그럼 어머니 뭐 어떻게 하십니까? 가서 사다가 준비 딱 해서 학교 등교하는 날 잊지 말고 가져가라 그래요. 다 준비해서 해주십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한테 기도드리니까 하나님 기억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거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기도하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준비한 이게 프라비던스, 섭리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통신문은 기도해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 붙잡고 여러분 주님 이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다 준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련을 당했을 때 우리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시험 당하고 있었을 때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아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그 모든 시험 중에서 주님께서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예, 세 번째 트라이어. 처음은 시련이라 했고, 두 번째는 시험이라 했고, 마지막 심판이에요. 결론을 지어야 돼요. 결론을 지어야 돼요. 심판. 모든 것은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예. 근데 여러분, 하늘나라에 갈 때,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아멘? 아멘. 왜?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에요. 자, 이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요. 뭔가 결정을 내야 되는데, 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소문을 들었어요. 딱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성벽을 지으라고 허락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이 질투를 하면서 정보를 줬어요. 아닥사스다 왕한테 뭐라고 정보를 줬냐? 왕이 마음이 좋아서 성벽을 쌓으라고 했는데 이 사람 성벽 쌓는 그 순간 국방에 힘을 얻었을 때는 이제는 세금도 안 내고요. 나중에 반란을 일으킬 거라는 그런 소문을 잘못된 보고가 아닥사스다 왕한테 들어간 것이에요.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중단을 시켜버렸어요. 중단시킨 그 상태에 있었을 때 주위에서 가만히 두지 않냐고 무력 행사를 해서 다 무너뜨리고 그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왕한테 찾아가서 니에메가 이 정말 성문이 다 불타버리고 성벽이 다 무너진 걸 보면서 마음 아파서 왕한테 찾아갔어요. 여러분 왕이 한번 노하면 노예요. 그렇죠? 노면 놉니다. 자기 체면이 이제 다시 옛사기 어려운 것이에요. 왕이 한번 칙령을 내렸는데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찾아가서 나에게 형통하게 해주시사 왕에게 은혜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움직여주신 것이에요. 측근이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가 갈 때는요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책임감을 가지고 간 것이에요. 그의 책임감은 무엇입니까? 그가 정말로 보니까 보면 볼수록 예 내 나라 내 백성들이 참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었을 때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책임을 가지고서 우리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냐면 아니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구원을 약속하셨으니까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시죠. 그냥 구원이 아니라 은혜의 구원을 간구한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러지 않으면 이 나라가 다시 설 수가 없습니다. 책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었죠. 국민학교 때 우리 요즘에 이제 미국에서 리포트 카드가 옵니다. 이제 공부하다 보면 시험이 나면 이제 시험 끝나면 A를 말하든지 B를 말하든지 그 옆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식 표현은 이래요. 선생님들이 it was pleasant to work with your son or your daughter. 예, 아이와 같이 공부 가르치고 같이 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한국에서는 수미한가 싹 해놓고 옆에다가 좋은 말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칭찬할 게 없어요. 칭찬할 게 없고 공부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거기 이런 말을 썼어요. 이런 말. 주의가 산만합니다. 라고 썼어요. 주의가 산만합니다. 주의가 산만하다는 게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 커멘트를 받고 나는 엄마한테 혼났어요. 한참 찾았다가 야, 좀 공부 좀 열심히 좀 해라. 주의 산만하게 하지 말고 공부에 집중해라. 혼나가지고 그 다음날 학교에 등교해서 아이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다 모아놓고서 단지씩 다 때린 거예요. 선생님이 나한테 내 주의가 너무너무 산만해서 공부를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하니까 좀 조용히 좀 해라. 주의 산만하다 그러니까 주의 싸움을 다 때린 거예요. 주의 싸움을. 조금 늦으시네. 주의가 산만한 건 자기가 주의가 산만한 것이지 내 주위 있는 사람들이 산만하기 때문에 공부 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스라엘 나라가 성벽이 무너진 것은 주위가 나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소문을 나쁜 소문을 냈기 때문에 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백성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길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나라가 다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에요. 여러분 책임 전가, 책임 회피가 아니라 책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은혜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어에 sodomiz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해석하면 조금 듣기 불편한 말이에요. 성적으로 안 좋은 말이에요. 예. 그것은 어디에서 유래가 됐을까요? 소돔이라고 하는 나라. 소돔과 고모라.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뭐 때문에 멸망한지 아십니까? 성적으로 타락해서 사회가 문란한 사회 문제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습니까? 무엇이었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자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죄를 책임지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노던 버지니아 이 사회가 엉망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기도 못하게 했기 때문에 나라에서 동성간에 결혼할 수 있도록 합법화해버렸기 때문에 세상법이 다 더러워졌기 때문에 세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자복하고 내가 하나님 은혜로 서지 않는 이상 우리는 멸망하는 것이고 심판받는 것이고 we are all guilty.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not guilty, innocent. 그리고 이 도시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는 내가 자복할 때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니에미아는요 술관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마지막에 은혜를 구하고 그때 그 당시 나는 술관원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대학을 다니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떤 재직을 맡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헌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지 않고 여러분 이 노던 버지니가 잘못되고 이 교회가 잘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시험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가 시련 중에 우리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요. 심판 때에 은혜를 구할 때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미국의 애국가는 anthem, national anthem이라고 그러죠. anthem, anthem은 A-N-T-H-E-M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anthem은 찬양입니다. 우리 예배 시작할 때 anthem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let us fight with anthem, anthem으로 우리의 이 세상 악한 죄를 싸워 승리하시는 영향력 있는 그 니에미아 같은 성도가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anthem은요. A-N-T-H-E-M A. Avoid 죄를 막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죄가 나한테 올 때는요 피하는 거예요. 막아요. 어떻게 막아요? No 악한 죄가 올 때는 No within 5 seconds 잘못된 걸 딱 봐도 아니다. 나는 이걸 생각할 수가 없다. 나는 이런 난 미워할 수는 없다. 나는 질투할 수는 없다. 나는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추길 바랍니다. 그러면 turn하는 거예요. T 바꾸는 것이야. 내가 미워했다면요 사랑으로 바꾸는 것이야. 그리고 hold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좋은 것, 기릴만한 것, 신선한 것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더러운 것이 다 없어질 때까지 hold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신선한 것을 그리고 사랑하는 것을 enjoy 하시길 바랍니다. enjoy 그리고 move 그러면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모든 악한 것을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음 주일날 아니면 금요 찬양 예배 때 수요예배 때 anthem 내가 매일매일 anthem으로 찬양하는 삶 이 죄와 싸워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찬양 드립니다 하는 그런 승리하는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속 있는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한테 외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 평안과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의하는 생각이라. 아버지 생각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는 생각은 나를 향해서 생각하는 것은 오로지 평안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망 가운데 내 안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버지니아 제1침례교회 우리 신부님 주님께 붙잡아 주십시오. 그 가정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들 한 사람, 손자 손녀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평안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셨으니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시험 중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심판이 앞서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평안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서 승리하시도록 도와주시사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흩어진 자를 모아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